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종목은 한일 사료입니다. 최근 사료의 원재료인 곡물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어제 시장에서 한일 사료 역시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21.83% 오른 3,6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일 사료의 전망 어떻게 될지 전문가의 의견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길건우 연구원의 의견입니다. 국제 곡물 가격이 최근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만큼 한일 사료의 전망 역시 좋은 흐름 이어나갈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한일 사료는 원재료인 곡물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곡물 가격이 오르면 이 판매 가격 또한 오르게 되기 때문에 실적 향상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것이다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자, 반면 김민수 대표는 이 꾸준한 상승을 확신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라는 의견인데요. 원재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국제 정세에 대한 변동성 그리고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지정학적 리스크 또 이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이 변수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실적을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국제 곡물 가격 역대 최대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종 곡물 관련주들 어제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현대사료와 한일사료 모두 20% 넘게 상승을 했고요. 또 카프로와 남해화학은 각각 13.40% 그리고 5.99% 올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도 한일사료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다소 주춤할지 스튜디오에서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 보시죠. 네, 박현준 캐스터와 함께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두 분과 이야기 더 자세하게 나눠볼 텐데요.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 PB센터의 길건우 연구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길 연구원님 저희 스튜디오 개편하고 처음 오셨는데 어떠세요? 네. 깔끔하게 좋네요. 깔끔하게 좋다. 1강에서는 제가 선생님과 학생들 같다라는 그런 의견이 좀 있어서 네. 김민수 대표님이 불편해하시더라고요. 벌 쓰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엔 제가 한번 앉아서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좋습니다. 오늘 한일 사료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자, 최근에 이런 곡물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관련된 뭐 식품 관련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사료 관련 종목들이 좀 계속 올라가는 경향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두 분이 네. 의견이 좀 엇갈리긴 하시는데 어떤 분이 먼저 설명을 해주실래요? 김영구원님이. 네. 네. 사실은 이게 그 곡물 관련주들이 사실은 잠깐의 테마로 끝날 것으로 사실은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조금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조금 패턴 자체가 아예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유엔에서도 이제 보고서 하나 나왔었는데 뭐 이제 그 위기 자체가 뭐 글로벌 식품, 에너지, 금융 시장에 영향을 정말 다 일으키고 있다. 폭풍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전쟁 때문에 식량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뭐 34% 정도 오르고 원유 가격도 뭐 지금 조금 그래도 안정세가 그래도 잡혀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60% 정도 오르고 가장 많이 오른 게 비료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비료 가격이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랐는데 왜 그러냐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세계에서 이제 밀이랑 보리를 정말 많이 생산을 하고 수출을 하는데 네. 한 30% 정도를 생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유럽이나 일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을 공급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세계 비료 시장의 거의 20% 정도를 또 러시아랑 벨라루스가 또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우리나라 이제 사료 업체들 자체가 사실은 평상시에 그렇게 실적이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네. 여러 가지 사태가 묶여서 실적 자체가 1분기, 2분기가 굉장히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요. 그다음에 환율도 많이 올랐고요. 그쵸. 그다음에 이제 항상 이 가격을 어느 정도 책정할 때 들어가는 게 운임지수가 또 들어가거든요. 그쵸. 근데 해상 운임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곡물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앞에서도 이제 캐스터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사료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판가가 바로 전이가 되고요. 그쵸.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사료용을 대부분 많이 수입을 하는데 이 사료용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 돼지, 닭이 먹는 거예요. 올랐다라고 안 먹일 수는 없죠.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판가가 전이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고요.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라고 해도 그 판가가 빨리 떨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실적 자체는 갈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 구조를 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좋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선물 지수 가격들도 보면 굉장히 좋은데 특히 이제 한일 사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사료 생산량 기준으로 따지면 사실은 그렇게 1위 기업은 아닙니다. 거의 한 16위 정도 되는데 축구 사료를 정말 많이 생산을 합니다. 뭐 한 20만 톤 정도 생산을 하고요. 이제 뭐 양계가 그다음 한 7만 톤 정도 하는데 양계 사료가 타사 대비해서는 조금 우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사료 업계 최초로 뭐 벤츠 인증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20년도에 영업이익이 한 34억 정도 했고요. 21년도 작년도에 한 136억 정도 했는데 올해 실적이 사실은 어떻게 될까가 굉장히 궁금하기는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그래도 실적이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길건우 연구원께서는 한일 사료 어쨌든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가격 전이해서 올리고 이것이 실적에 그대로 반영되면서 성장성을 보여줄 거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자, 그런데 김민수 대표님은 오히려 또 실적을 확인을 해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시네요. 네. 항상 확인해야죠. 네, 그래서 네. 한일 사료가 54년의 업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앵커님보다 나이 많으시죠. 네. 그런 네. 고령의 회사지만 네. 그동안에 쌓인 업력이 상당히 높다란 쪽은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매출 구성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앞서 우리 팀장님 얘기하셨듯이 이제 사료 쪽이 다 합치게 되면 3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가 수입육 쪽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실적이 잘 나오는 게 과연 사료 쪽인지 수입육 쪽인지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요즘 한우가 너무 비싸서 네. 못 먹다 보니까 수입육 요즘에 마트에서 뭐 호주산이나 미국산 세일하게 되면 훨씬 더 잘 나가더라고요. 예, 가보니까 빨리빨리 소진돼서 손이 빨라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수입육 쪽에 대한 실적 변화가 이걸 실적을 이끈 게 아닐까라고 네.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오고 있는 변화, 특히 국제 곡물 선물 가격 지수가 지난달 대비해서만 19% 오를 정도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가격 상승에 대한 압박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가 2분기에 수입 식용 곡물은 지난 분기 대비해서 한 10% 정도 가격 올릴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사료용 곡물도 올라오겠죠. 네. 사료용 곡물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47% 올라올 걸로 보여지다 보니까 이런 모든 수치가 다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사료를 네.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가리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실적 좋아졌는데 시총 지금 현재 1,300억대다.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과연 이 부분을 사료업체와 관련된 쪽으로 볼 것이냐라는 네. 부분에 대한 약간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된 실적 흐름들 사업보고서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비료업체가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살짝 또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이 엇갈린 의견을 조금 주셨는데 일단은 뭐 전반적인 상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은 뭐 두 분이 함께 동의를 해주셨지만 실적을 좀 체크하고 투자하자라는 의견으로 거기에서 또 대안적으로 더 사료 관련 종목보다는 비료 쪽을 좀 보자라는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과연 오늘 한일 사료 오늘도 더 올라갈지 시장에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